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텅드럼 대표 연구가. 예. 이번에 그 뮤트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그 가볍게 공개하게 되는데, 예, 문제입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기존에 판매하는 이제 말렛이 좀 치면은 약간 컨트롤이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좀 컨트롤도 편하면서 소리도 너무 이제 뭐그 강력하지 않게 하게 말렛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렇게 말렛. 자, 좋죠. 빨리 이거 가지고 와요. 먼저 볼까요? 예, 말레 이 정도 만들려고 하면요. 나무에 따라 저는 나무 특수목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좀 그렇지만 나무만 있다고 치면 단돈 1,000원, 1,000원이면 이 정도 됩니다 이게. 이렇게 세게 쳐도 그 시끄럽지 않죠? 이놈의 재난문자 끊겼습니다. 예, 연주 한번 해볼까요? 연주는 잘 못하지만 어차피 저는 연주자가 아니라 뭐냐 연구가 텅드럼인 거야. 이게 이제 뭐 강력한 이제 그타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그 말렛이 그런 게 조금 이제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멋있는 이제 주법을 구사하기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가볍게만 쳤는데 이 말렛 같은 경우요 타악기 연습도 되고요. 어차피 통드럼은 타악기인데 이거를 통드럼 타악기에 대한 그 테크닉이 좋으신 분들도 잘칠수 있는데. 네, 뭐 이거는 흔들어면 뭐 이렇게 막 치는 겁니다. 막 치면서도 칼림바처럼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 상태라면 되게 시끄럽겠지만 조금 뭐제 목소리 다 들리죠. 연주자라면 통드럼 가지고 작년 뭐 재밌게 스트로크 연습도 될것 같고요. 아주 좋은 방법이 많으니까요. 이렇게 한번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다음에 이 만드는 방법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물론 관심이 있어야 뭐 소개해드리겠는데 관심 아무도 없으면 뭐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안 되죠. 저 혼자 쓰겠습니다.